무작위 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. 버퍼? 버퍼가 엘리트 잡을 때참 좋아. 버퍼 강화하고 엘리트 하나, 엘리트 둘 이렇게 가자. 엘리트 셋. 3리트 가자. 짱 초기만 아니면은 나머지 두 마리 엘리트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냉정함. 헬로 월드. 보초기 플래그 세움. 짱퍼. 암선을 들고 가서 보초기가 좀안 나오게 해보자. 서세요. 뇌우 레이저 포인터. 레이저 포인터 불인 것 같아. 아야. 에이야? 아, 뭐 레포 정도면은 그렇게 구린 카드 아니지. 근데 왜 레포만 자꾸 쳐나오지? 뇌우. 일단 냉정한 넣어놓자. 표창 메아리. 덱 밸류 오졌다. 병폭 메아리. 버퍼? 버퍼 없다. 버퍼 있다. 아이, 잘못 봤네.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체력 낮은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네요. 용해 장치. 체력 똑같아서요. 아이씨, 뭐야 이거? 아, 제발요. 야! 아니걸? 제가 어쩔 수 없이 엘리트를 갈 겁니다. 다행이다, 라가블린이라서. 오래 볼 뻔했네.
냉정함 또 나왔어? 저거 뭔데 자꾸 나오냐? 짱터 편안하네요. 표창도 볼 수 있다. 이걸 해냅니다. 증포 코어 서지 기계학습 뭐다치? 서지가 일단 낫겠지. 딜 챙기고 아이고 이... 왜 형질이나 초커 가야 될것 같은데 메아리 초커실? 여기서 판도라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 제거 좀 더 하고 외형질 도적각 살벌하다 진짜 금파일 드라이버 금파일 타격 다 죽었으면 딱지 하나 살까? 지금도 광역 딜 없지 으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타격 타격 소비 나왔네 고통 고통 받으리라 흑우 부적이랑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?
아이고야. 짱퍼가 막아줬다. 고통에 짱퍼 안 빠져서 천만다행이네. 아, 제발. 문라이터 풀렸다. 작은 상자, 무지개. 야, 용의 장식. 용해 장치. 용해 장치. 편안. 역장 쓸 수 있지? 제주 인형. 뭐 힘 오르면 좋죠. 고통 빨리 지워야 되는데. 고통 받으리라. 제발요. 됐다. 이제 자가 소리로 20킬 하고. 냉정함 지금 두 장이지. 냉다익선. 꽃샘 수위 정도 괜찮긴 하겠다. 마침 뿔카로 나와서. 짱지게 강화할까? 벤복 넣어가자. 아, 자꾸 목이 메이네. 킹생 바이러스 약해진 저주 인형 소비 반복. 내 버퍼 네, 무료 게임에 좀 사람 좀 몰리고 있나? 사방에서 견제가 들어오는구나.
버퍼야. 퍼펙트. 쓰지 편향. 을핵. 을핵은 필요 없겠지. 구체 슬롯 비어있을 날이 없기 때문에. 영깃. 융깃. 아이 뭐야, 이거 불 하나밖에 없어? 아 참네. 갈비치킨. 자가수리. 메아리 자가수리로 버티면 될 것 같기는 해요. 이거지. 자가 수리해야 된다. 죽지 마라. 이렇게 보면 덱파워 개쎄네. 홀로그램 재활용? 재활용 하나 더 넣고 빨리 지울까? 홀로그램 넣고 나중에 빙하 챙기는 게 낫겠지. 진짜 빙하 나왔어. 근데 어둠 어둠 빨아먹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. 버텨라 버퍼. 거의 다 됐어. 조각 모음. 축전기가 더 급하긴 한데 백소는 지금 초코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고. 홀로그램 걷어내기 조각몸 중에 갓갓 몸. 제가 어둠 잡아먹는구만. 나쁘네. 아 저거 의지나와 용의장씨.
아, 잡는데 아주 어려워. 냉정함. 관행정인가요? 하다 보면 타클레스 두 장을 변화합니다. 한 장을 제거하고 한 장을 강화합니다. 강화 들어갈까? 아, 풀 서비스 받는 게 제일 낫겠다. 수비 지우면 되겠지. 와, 슬더스 모바일. 수비 카드를 합쳐보세요. 수비 카드 두 개를 합쳐 수비 카드 플러스를 획득해보세요. 야, 버퍼 어디 갔어? 잠깐만. 으아! 와, 쇠망이다. 눈보라? 괜찮겠네. 근데 약간 지금 어둠이랑 냉기랑 이상하게 섞였네. 버퍼 지금 빠지면 안 되지. 아, 버퍼스 뭐하냐. 버퍼 제발 제발 버퍼 제발 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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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. 아야, 필요없어. 버퍼 꺼져. 버퍼스 창공지대가 안나오나? 빙하 하나 더 나왔다. 네, 눈보라 넣었으니까 빙 하나 더 쓰죠. 너무 아프고.
그둠이기도 하고 냉기이기도 합니다. 나도 몰라. 아이고, 디스크. 작은 상자가 이랬다. 데디. 아, 서순했다. 배터리 스택이 좋을까? 배터리가 좋을까? 스택. 와, 저장 아이콘. 아, 드라이버. 아, 왜 고스트가 남지? 세마왕도 있어서 체력 관리 편하긴 한데 템포 빠른 애들 상대하기 힘들 것 같긴 하다. 덱 파워는 충분히 센데. 끝. 아, 불피. 아, 대체 불피지. 과도사 운동하다 갔네. 냉뿔. 소비 편향 조각 모음 강화할 거는 좀 많네. 나 전기역학 없는데 어떡하지? 눈 보라. 눈 보라로 잡으면 되긴 할 텐데.
그래서 어두운 관련된 카드 다 빠져도 되는데. 블리자드. 메아리랑 눈보라로 가자. 초코 까먹었다. 좋은 거 하자. 아, 뭐야, 못 박았어? 왜 이렇게 약해? 대거나 좀 하면서 천천히 잡지. 아, 너무 빨리 때린 것 같은데. 얼법, 냉법, 빈법. 캘리퍼스 갖고 싶다. 이게 그 아이스 치킨인가? 세 머리 항아리도 깨어난 자 관련 유물인가? 살려줘. 용해 장치 데미지 5위한데. 애들 몸이 왜 이렇게 세냐? 심장 믿고? 야, 왜 저기 들어가? 아이, 참네. 10댐. 내가 뭔가 잘못 봤구만.
야 저거 때리지마. 살려놔. 으악! 망할. 가방 오버클럭. 오버클럭 지금 빠지면 안 되지. 되는 일이 없구만. 그래도 서지 편향을 썼다. 반복은 왜 안 되지? 아니 왜 자꾸 한 번에 뜨냐? 사람 짜증나게. 아니 이거 두 개 따로 나왔어도 됐잖아. 아 그냥 쓸까? 그냥 쓰자. 전기가 있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. 됐다, 잡은 것 같네요. 예, 밀집만 하니까 편안하네. 심장 허접해. 1막부터 병폭 메아리에 뭐 잘 떴네. 삥. 병폭 메아리 너무 좋다. 엄청난 힘이지만 너무 제한적이네. 최고 부적 저주 인형까지. 룬 축전기가 확실히 좋네. 이거랑 투입기랑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다덱산.